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결국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예전 범여권 대선 주자들 가운데 1위를 달리던 후보가 손을 놓은 겁니다. 초유의 대통령 탄핵 상황에서 대행 업무를 저버릴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채은 기자입니다. 제가 대선에 출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정안정과 공정한 대선을 위해 5월 조기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책무에 충실하겠다는 뜻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마지막 순간까지 오직 나라와 국민만 생각하면서 위기 관리와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황 대행은 자신의 출마를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알고 있어 고심했다고 했지만 총리실 관계자는 황 대행은 애초에 출마 생각이 별로 없었던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당선 가능성이 낮은 데다 심판이 선수로 뛴다는 비판과 대행에 대행을 세우는 무책임이라는 비판도 감안했습니다. 10여 년 전 고건 전 국무총리도 지지율 15%대를 유지하다가 전격적으로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야권은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국정안정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로 결정한 것은 당연하고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즉각 경선 규칙에서 이른바 황교안 특례 조항을 수정하며 불출마를 받아들였습니다. 정치권은 황교안 대행의 불출마로 대선이 민주당 후보와 비민주당 후보의 양자 대결 구도로 바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